사실 이제 오늘 한국 땅에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연동형 비례대표제, 공수처 법안, 그다음 검경수사권 조정, 지금 검찰개혁 이름으로 이렇게 실행에 옮겨지고 있는 것을 보면은 좌파 장기 집권의 가능성이라는 부분을 굉장히 우려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김문수 대표님의 견해라든지 통찰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한번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좌파 장기 집권, 20년 장기 집권론 이런 건 그냥 내놓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세계적으로는 좌파는 이미 검증 완료, 실험 완료, 전 세계 인류의 3분의 1이 벌써 100년간, 1917년 이후에 100년간 실험을 해서 끝났습니다. 끝났죠. 그런데 이 한반도에서 어떻게 이렇게 문재인 일당에 의해서 이 주사파들이 집권하고 이들이 추미애도 토지를 국유화하자 그러고 박원순이도 국유화하자 그러고 이인영이도 토지를 국유화하자 그러고 헌법도 지금 완전히 자유는 빼버리자 그러고 북한하고는 우리 민족끼리 아주 평화적으로 잘 지내보자 그러고 중국하고는 아주 운명공동체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생명공동체라고 해요. 미국 대통령이 트럼프는 참수를 하면서 중국 공산당도 생명공동체라고요. 아니 저는 우한 폐렴 바이러스를 보면은 코로나 바이러스 이게 중국이 얼마나 지적을 안 한다는지 저는 제가 경기도지사 할 때 중국에 여러 곳에 골목 재래시장 전통시장 나가봐서 너무너무 지저분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이런 그 비위생으로 일어나는 뭐 사스나 다 똑같거든요. 반문명적인 그런 현상이죠. 바로 질병의 원상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말 못하고 아니 미국 소고기를 먹으면 광우병이 걸린다고 우리는 뇌송송 구멍탁탁 이 광우병은 잠복기간이 30년이에요. 중학교 3학년 1학년까지 울고 불고 30년 뒤에 우리는 애를 낳으면 어떻게 되지요? 광란이 바로 이 이슬람 광장인 저 광화문 광장에서 있었지 않습니까? 세상 천지에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게 바로 정상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그렇죠. 이 개명한 대한민국 21세기에 일어나고 있고 이들이 집권해서 전 분야를 또 이렇게 바꾸는 것이 개혁이라 그러고 기존의 모든 문명 자유민주주의의 문명은 다 적폐다. 그게 문명 대 반문명의 대결인가? 근데 문명은 저들이 볼 때 문명은 적폐고 반문명은 개혁이라고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런 명칭을 기가 막히게 네이밍 하나로 그렇죠. 그게 프로파간다는 그 사람들이 아주 주전공이니까 주전공이라도 그럼 여기 이 어떻게 그래요? 그게 민주 문명이 자유민주주의가 어떻게 적폐입니까? 자기들이 하는 거야말로 완전 적폐고 이거는 난동이고 마녀사냥이고 문명 파괴인데 그거는 왜 우리가 공격을 안 하느냐 이죠. 그래서 이런 전사가 필요하다. 이런 투사가 필요하다. 거짓에는 목숨 걸고 싸우는 전단이 필요하다. 그것이 자유통일단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유를 위해서 싸우는 자. 그래서 토마스 제퍼슨 말처럼 애국자와 압제자의 피를 먹고 자라는 것이 자유의 나무다. 자유의 나무는 애국자의 피도 먹고 압제자의 피도 먹고 서로 싸워가지고 쌍방이 피를 흘려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누가 피 흘릴 것이냐? 이것은 바로 조직화된 자유통일당의 전사들이 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는 태극기가 지난 탄핵 이후에 3년 동안 저 촛불난동, 좌익난동, 주사파난동 3년 동안에 그러지 않고 계속 시위를 해오면서 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태극기를 지키기 위해서 싸워왔는데 이들을 자유한국당에서 이거는 극우 세력이다. 이거는 지나치게 과격하다. 여기는 근처 가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좌클립 좌클립 이 오른쪽에는 안 되겠다. 좌클립 좌클립에서 우리를 떠나갈 때 우리는 자유한국당은 우리 편이 아니라 표만 되면은 어디라도 떠나는 자들이구나. 우리는 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 이 포스트를 지키지 않으면 이 나라는 이 배가 대한민국을 어디로 표류할지 서해에 대해서 중국 대륙으로 가서 붙어버리지 않겠나. 북한으로 가버리지 않겠나. 이런 우려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포스트 위에 군대 군사적인 조직 바로 정당 조직을 만들고 여기에서 이 주사파 일당들 붉은 무리들과 싸우는 용감하고 전략 전술을 가진 조직화된 부대를 만드는 것이
자유통일당. 말씀을 아주 명쾌하게 하니까 아마 시청자들도 오해를 하셨던 분들도 많이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말씀이 아니고 제 삶을, 제 평생을 바쳐서 살아온 삶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저는 책도 공명호 박사님처럼 무슨 미국에 가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도 아니고 저는 국내에서도 석사도 못 받고 학사를 25년에 겨우 할 정도로 이런 공부를 안 한 사람인데 제 온몸으로 살아온 것이 이거는 아닙니다. 이렇게서는 안 됩니다. 지금 김문수 대표님처럼 한국의 정치인들 가운데 결기하고 기계가 있고 투쟁성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왜 그러냐? 온몸으로 그냥 몸을 던져가지고. 예, 저는 정말로 좌파 중에서도 아주 주요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 때문에 감옥 간 제 후배가 52명입니다. 52명을 내가 제 후배를 감옥에 보내고, 그 중에 뭐 높은 데서 뛰어내리고 말이죠. 뭐 노동운동 한다고 옥상에 뛰어내리고 허리 부러진 사람부터 저는 죄가 너무나 많은 사람인데, 죄가 바뀌어서 이, 당시 민주자유당에 들어온 이후에 국회의원을 세 번 하고, 경기도지사를 두 번 했는데, 저는 사실 대통령 빼고는 다 해봤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렇게 저에게 무한한 사랑과 관용을 베풀어 줬습니다. 저는 이 대한민국에 받았던 제가 반역하고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고 했던 것에 비해서 대한민국이 저에게 베푼 그 아량과 관용, 그 따스함, 이것을 죽을 때까지 갚아도 못 갚을 겁니다. 저는 이것을 갚고 죽어야 인간의 도리를 다하는 것이고, 또 이것을 하지 않으면은 제가 우리 손자들한테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지금 이제 좌파 집권, 장기 집권 가능성이 꽤 높죠. 저는 우리에게 두 개의 무기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한미동맹이고요. 미국이라는 나라는 지금 세계적인 패권국가 아닙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대한민국 교회라고 봅니다. 이 믿음, 기독교를 쭉 믿어보니까 공산주의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힘이 이 기독교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저는 믿고요. 개신교. 예. 그리고 이것은 2000년 동안 죽지 않고 살아있습니다. 기독교. 그리고 한미동맹, 북한과 중국 공산당 다 합쳐도 이 미국을 대적할 수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강력한 동맹, 한미동맹이 있다. 그리고 일본도 옆에 있다. 이런 것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 너무나 큰 축복이다.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우리가 지금은 지고 있지만 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 뭐 지금은 졌죠. 대통령도 뺏겼고요. 서울시장부터 서울시의 뭐 국회의원 다 뺏겼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정말 길을 못 펴고 이 땅바닥에서 풍찬 노숙하면서 지금 노숙투쟁만 250일 치기를 하는데 돌아보지도 않습니다. 거기 오면 찍힐까 싶으면 얼굴도 못 내밉니다. 그런 이런 어려움은 처지에 있지만 우리는 그래도 희망을 잃지 않는 것은 바로 두 가지. 한미동맹, 그리고 바로 기독교 교회가 있다는 이런 것 때문에 우리는 믿고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축을 해서 선전을 하면은 좌파들의 장기 집권을 충분히 막아낼 수 있다. 예, 지금 막 엄청나고 장쾌한 대역전이 일어나서 이 힘이 바로 자유통일, 이 북한의 김정은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저 만주벌판을 넘어서 시베리아를 넘어서 유럽까지 가는 아주 장쾌한 대역전의 드라마가 펼쳐질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 이제 김문수 대표님은 그렇게 투쟁성을 가지시고 아주 올곧게 반듯하게 그렇게 길을 추구하시고, 저도 지금은 이제 고3처럼 새벽에 뭐 1시나 12시에 일어나면은 계속 유튜브 콘텐츠를 만들어가지고 진리의 횃불을 뜨는 거, 사람들이 함께 진실이 뭔지, 네, 거짓이 뭔지를 구분하고, 또 그렇게 구분하고 생각할 수 있는 민족이어야 그 민족이 살 거 아닙니까? 네. 불의를 보고 분노를 보고 거기에 대해서 분노를 느끼고 불의라고 생각 안 하고 그런 민족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지적 베이스 캠프에서 열심히 뛴 때가 한번 힘을 맞잡아서 노력을 해보시죠. 그래서 우리 공명호 박사 같은 분은 우리 자유통일당에 정책을 총괄해가지고 대한민국 무너지고 있는 이 경제도 살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의 이 올바른 자유주의 정신을 불어넣고, 그리고 국민들이 많은 잘못된 그 여러 가지 조류의 풍조에 빠져 있는 것을 불러 깨워서 일으키고 끌고 나가는 그
정말 자기 뭐, 뭐 여신이 아니라 횃불을 들어주시기를 저는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